배를 쭉 내미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게. 그런 것들이 척추의 네. 속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건 안 돼? 그런 건데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럴 나이가 되시긴 하시죠. 네. 남들이 저를 보면요, 되게 건강한 줄 알아요. 진짜 건강한 줄 알아요. 속빈 강정이에요. 속빈 강정이에요. 그러게 오늘 처음 뵀는데 네. TV에서 볼 때보다 네. 생각보다 네. 좀 부실하신 것 같아요. 부실, 부실. 무슨 방송을 부실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네? 아, 생각보다 부실 이용료를 지금 24명을 레슨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한 줄 알고 있는데 7등이니까 안 주세요. 네, 이제 뭐 다른 증상으로는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의 속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치마가 자꾸 돌아가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이 비틀어져서 그렇구나. 치마요? 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속근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속근육 나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간단하게 집에서 자가진단으로 속근육 나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최홍림 씨가 한번 네. 속근육 나이를 한번 테스트. 아, 원장님 왜 그러세요? 혼자 하시기 좀 외로우실 것 같은데 누구 생각 운동은 같이 있어요? 해야지 조금 이렇게 그렇죠. 승부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아, 제가 한번 예, 추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두 번 죽이지 마세요. 저는 두 번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네. 우리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치면 네. 정말 망신 중에 개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아, 센 상대를 고르시겠습니다. 센 상대보다 조금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 허벅지 하위권들끼리. 여기 한박사님, 이두지 박사님. 7등, 8등끼리 뭘 할까?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요. 아, 다리를 펴요? 예, 예. 신발도 무거우니까 그럼 신발을 벗고. 되게 신발이 안에서 발이 벗는데 왜? 아, 신발이 이게 무겁거든, 이게. 좋아, 좋아. 아, 이거 손에 땀을 주네요. 양말도 벗어보고. 척추에 있는 속근육들을 아, 선생님, 버티기 거예요. 이런 거면 제가 옆에서 초를 재면서 승부욕을 좀 더 자극시키고. 초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네. 오, 나 떨려요. 시작! 그럼 누구세요? 더? 가만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해보니까 한 거지? 해보니까 왜 그래? 했어요. 한번 해보니까 한 거지? 시작! 잠깐 양말도 좀 무거워. 아, 정말. 양말도 좀 무거워. 그만하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양말 좀 무거워. 그동안 홍지호 박사님 한 10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더 이상 벗을 거 없죠, 이제? 자, 준비, 시작! 아, 잘 빠졌죠. 잘하시는데요.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초 정도 돼야지 조금 대단합니다. 우리가 속근육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20대들은 20초 이상 이 테스트를 유지를 합니다. 먼저 하셨는데도 네, 그래서 15초에서 떨리세요 지금 반들반들. 지금 40대니까 그래도 아, 15초 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속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 있잖아.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네. 자, 갈라! 그렇죠. 자, 최영민 10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